진짜 올드하네. 렌즈 상태 굉장히 깨끗. 깨끗하고. 이게 몇 밀리냐? 50mm. 50에 4.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데 좋은데. 조리개념에도 아주 잘 되고 굉장히 부드럽고 구리스도 상태 좋고. 포장이 일단 상태가 완전 A급입니다. 이거 신경 많이 써준 게 티 나네. 이거는 이제 120mm 바이오메타, 비오메타라고 읽어야 되나? 칼자이츠 비오메타 120에 2.8. 이게 독일에서 공사하셨다고 들었는데. 오, 역시 렌즈도 엄청 깨끗. 먼지가 하나도 없네. 조리개날도 상태가 아주 좋고 딱딱 끊어지는 거 완벽. 그리고 구리스 상태도 약간 마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준수. 이 정도 뻑뻑함이면 괜찮은 것 같고. 나 왜 무릎 꿇고 하고 있냐, 이거 힘들게. 오, 야, 상태 무지 좋네. 아, 이 앞캡이 조금 없다는 게 아쉽다. 앞캡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앞캡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아쉬운 대로 렌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이쪽인가? 아, 좋아.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죠. 크, 진짜 올드하다. 괜찮은데 이 정도면. 이거를 누르고 2초로 넣고 나이스. 괜찮고. 여기 홈이 있거든요. 요 홈을 맞춰. 그리고 여기를 조여주나 보다. 이렇게 여기 옆에 보면 조여. 그러면은 됐고. 그럼 이거 보이나? 셔터를 감아주면 보이네. 보이죠 이렇게? 조리개 보여주고 2.8에.